자, 이번 정책은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서울에 집을 더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땅 주인과 또 집주인들한테 여러 혜택을 줘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지금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건데 논란도 예상됩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용산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난달에 집주인 한 사람당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으로 사상 최대인 7억 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 발표가 나오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우리는 바꿔준다고 하니까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해갖고 동료가 전혀 없고요.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크게 풀어서 집주인들이 개발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손봅니다. 지금은 초과 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이익 중 일부를 정부에 내게 돼 있는데 면제 기준을 1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안전진단 기준도 풀어줍니다. 재건축할 정도로 집이 낡았는지 전체 안전평가에 50%를 반영했는데 이 비율을 3, 40%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용적률도 지금보다 높여주되 더 짓게 되는 집의 절반 정도는 청년 원가 아파트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심의 빈 땅도 공공이 주로 개발해왔는데 앞으로 민간이 개발에 나서면 용적률을 높여줘 땅 주인들과 주민 동의를 더 쉽게 받게 해줄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특혜라든가 이런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개발이 환수 같은 것들을 좀 높이려는 요구가 있을 텐데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방법으로 서울에서만 지난 정부 때보다 15만 가구 더 많은 총 37만 채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집주인, 땅주인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야당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한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대책을 좀 큰 틀에서 보면 뭐 이번 정부와 지난 정부가 어떤 집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네요. 네, 뭐 아예 철학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집은 모자라지 않지만 가수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봤던 건데 이번 정부는 아예 진단 자체가 다릅니다. 진단 자체가 그게 아니고 새 집이 모자라기 때문에 집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을 더 지으려면 집주인이나 땅주인들한테 혜택을 줘서라도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있는 사람들만 더 배에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다녀온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신 그 용산의 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약 15억 원 정도 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억 원이 됐거든요. 네. 20억 원 정도 올랐고 그 정상적으로 오른 주택 가격을 빼고서 남은 이제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7억 원 정도 환수할 거다 이렇게 통보를 했던 건데 오늘 발표가 나오면서 그 내용이 바뀌고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집값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부담 줄여줄 테니까 대신 집 빨리 지어서 분양하자 이런 취지지만 그 특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구체적인 줄여주는 초과이익 환수에 줄여주는 부분은 얼만큼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여러 가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을 놓고선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몇 달 뒤에 발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꽤 많던데 자, 이거 말고 뭐 서민들 내 집 마련을 좀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 더 있습니까? 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아파트를 50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재건축이나 역세권 개발할 때 용적률 높여서 집을 더 짓게 하고 그 더 지을 수 있게 된 만큼의 절반 정도는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공급하겠다 이런 건데 과연 정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얼마나 공급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발표할 때 순서를 보면 상당히 뒷부분에 있었고 그래서 내용이나 여러 면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덜 익은 채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반상우 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